우리 뉴베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다고 해서 한번 급하게 들어와 봤는데 어떤 게 업데이트 되고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. 우선 반동 파트가 됐지 않았나? 이제 한번 봅시다. 비주얼 리코일이 추가가 됐구나. 근데 뭐 M4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. 야, M4는 오히려 비주얼 리코일 때문에 야, 반동 잡기가 더 쉬운 것 같아. M4는 이러면은 이제 7탄 무기들을 한 번씩 또 손을 봐줘야겠지. 베릴은 확실히 느낌이 좀 있다. 리코일이 살짝 체감은 되긴 하는데 어차피 잘하는 사람들은 싹 다 자유로워가지고 뭐 상관이 있나? 자, 그럼 베릴 풀파츠로 한번 제어해봅시다. 풀파츠 쓰니까 은근 잡을만 한데? 반동은? 오히려 비주얼 리콜 때문에 반동 제거도 쉬운 것 같아. 느낌상. 야, M4가 이 정도인데 어그는. 우리 M249 어딨냐. 이게 커스텀이 버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자, 이게 200발로 증가되고 방패 면적이 늘어났다는 걸로 아는데 일단은 C1부터 해봅시다. 일단 외형은 달라지는 게 없죠. 타창 예전 거랑. 오! 야, 200발이야! 야, 이거 비주얼 리콜 맞냐? 야, 근데 비주얼 리콜 때문에 뭔가 반동은 제어하는 게 더 나은 같은 느낌이 든다, 얘도. 그런 것 같아요. 아닌가? 내가 그냥 제어를 잘하고 있는 건가? 예민사고 맞냐, 이거? 200발이면은 진짜 든든하긴 하겠다. 그냥 국밥총기. 자, 그럼 이제 우리 C2 한번 해봅시다. 어디 보자. 오! 이건 3회칭으로 봐야겠다. 이야! 면적 왜 이리 넓어? 야, 상체를 아예 다 가려주네. 도란누. 자, 뮤턴트는 C1 커스텀의 연사력이 늘어났다고 해요. 오! 오야, 얘는 빨라진 게 체감이 된다. 이러면 이제 알파랑 약간 비슷해지지 않았나. 자, 이제 엘파로. 자, 내가 접을 땐 이게 완전 개쓰레기였단 말이야. 어떻게 바뀌었다. 오! 야! 이 정도면 엘파로도 이제 쓸만하지. 이런 미친 시원. 오. 오야. 야, 이거 나와야 되지. 나이스. 야, 엘파로 맛있다. 야, 엘파로 개맛있어. 나이스. 오, 나이스. 이거지. 오호. 나이스! 치지! 1%랑 1%를 그렇지.
색다운이야. 야, 아깝다. 내 거였는데. 나이스, 월샷. 이거 하지. 오케이, 나 좋고. 기적적인 MT 킬. 살렸다. 바로 잡아. 살리면 뭐해. 바로 잡으면 그만이야. 아, 저 개긴데. 맛있다. 나지.